고고쇼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게 보여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그 뭐 외국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과상화폐 시장이 뭐 기본적으로 한 10%대 하락세를 이제 뭐 대부분의 그 코인들이 기록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만들어졌던 버블이 이제 본격적으로 꺼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만들어냈고요. 일각에서는 뭐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한 그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그 판매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이후에 또 이 테슬라의 그 오너인 머스크가 또 비트코인 이제 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보임에 따라서 오늘 관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버블 붕괴의 징후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금융시장이든 뭐 부동산 시장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자산시장에서 한참 버블 우려를 자아내던 만큼 상승했던 가격이 이렇게 그 시장 참여자든 뭐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벼운 이 말 몇 마디에 급락하고 급등하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전형적인 버블의 징후고 곧 꺼질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따른 이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채권,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까지 버블이 묻어 있는 그런 섹터들에 대한 이제 조정이나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주들의 회복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쪽의 경우에도 한참 좋을 때가 이제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전후까지는 이제 랠리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수 자체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모습들을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장 전체의 무게가 고점권의 상투를 만드는 과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서 아무튼 주식 비중 좀 줄이는 그런 전략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이 뭐 그냥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빠졌다 이렇게 일축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경제와 자산시장 모두에 붙어있는 버블이 이제 터져가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금 보유 비중도 좀 늘려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2주의 첫 거래일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100% 가운데 적중률 바로 확인해 보면요. 70%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위는 해운주였습니다. 오늘 뭐 컨테이너선 물동 컨테이너선이든 벌크선 운임지수가 급등하면서 해운주 흐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코로나19 3위, 항공주 4위, 여행주 관련해서 또 5위 차지하고 있고요. 언택트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 하루였죠. 7위는 엔턴주, 8위는 증권주가 올라와 있고요. 9위에는 디지털 화폐, 10위는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종가 상황과 함께 종목 확인해 보면요. 1위는 HMM이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다가 종가는 2%가량 밀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장중에는 상승했지만 또 0.62% 밀리는 흐름 보였고요. 진원생명과학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장중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RNA 원료와 관련한 종목이고요. 대한항공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외 군송에는 차질을 빚었지만 또 화물운송과 관련해서는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8%대 상승 보여줬고요. 카카오 오늘 1.38% 올라주면서 시총 상위에서 돋보였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또 호실적 발표에 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네요.
메리츠증권 14% 급락 보여줬고요. KCT는 오늘 가상화폐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11%대 급등, 네오팜은 9%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봐야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하면서 연초에 뻗어나갔던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슈퍼사이클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 어떻게 앞으로 주가 흐름이 나타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는 결국 중간재가 더 이제 비중이 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소비재는 그것보다 작은데 이 삼성전자는 중간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니까 중간재 비중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고점보다는 3개월 내지 6개월 먼저 고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근에 뭐 슈퍼사이클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고점은 1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을 1차 고점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나 계속해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상승 정도만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잠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리포트나 또는 신문 기사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실제 주가의 고점보다는 2, 3개월 늦게 여러분들이 고점이 나오고 나서 3, 4개월 늦은 후에 아, 이 고점이 나왔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여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난해 11월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1월까지 급등을 이렇게 했었죠. 급등을 했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 자리는 최소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못 지키고 내려오면서 드디어 이 종목은 121선까지도 지금 하방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차트를 이렇게 보면 여기 거의 6개월 가까이 물려있는 한 4, 5개월 물려있는 분들이 다 물린 상태예요. 수익 난 분이 없어요. 그러면 반등만 있으면 계속 뭐 매도하고 타겠다는 세력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시세가 부진하다 보니까 과거에 여기 6, 7월에 매수했던 분들조차도 차익 실현 이제 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뭐 기초적인 반등을 하다가 또 얻어맞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주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경기 동행과 선행을 봤을 때 경기 선행에 가깝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기간 조정 내지는 조정 국면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스탑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큰 폭으로 올라줬던 진원생명과학 다음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RNA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이 진원생명과학이 받을 것이다 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핫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RNA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슈는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뭐 동맹이나 이런 그 요소를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배경에 깔려 있고 또 뭐 그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항상 이 종목들은 과거에도 보면 이 우리나라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 작년에 뭐 예를 들면 종근당이나 이런 종목들 대응제약이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한다고 했다가 다 아닌 걸로 이렇게 됐고 이미 뭐 선발 회사들은 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최근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종목도 주가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것은 그냥 테마라고 봐야 되니까 오늘 이제 오를 만큼 종목 올랐고 아마도 내일장 정도 전후에 저항선에 강하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했으면 하고요. 어쨌든 스탑 의견을 드리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주로 이런 그 좀 특이한 그
테마의 형태의 뉴스를 가지고 사실 그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이 종목 만 원에서 지금 24,000원까지 1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만큼 좀 반등을 한 거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주가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들 이미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스탑 의견 불켜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볼게요. 잇따라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후까지 이 화물 운송 관련해서 전망 좋다라는 증권사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백신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제기되면서 여행 관련 업체들도 자가격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새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경기 회복이 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네, 항공이나 여행 수요도 늘어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지금 뭐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실적은 좀 더 다음 분기에도 좋아지는 것으로 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 종목도 지난번에 이제 이미 그런 그 요소를 갖고 1차 상승을 해서 시세를 좀 많이 냈었기 때문에 뭐 내일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꼭 뭐 매모 가능하신 매물을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35,000원 이상에서 쫓아가면 물린다. 아직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서 35,000원대 가면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는 고다 하지만 35,000원 잘 기억해뒀다가 차익 실현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또 개인적으로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또 카카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카카오 모빌리티가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오늘 돌연 국내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라고도 밝히면서 카카오 투자자들의 매기를 형성을 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네. 이 카카오가 지금 뭐 많이 갔던 배경에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IPO를 대규모로 했던 기업이 재벌 그룹 중에서는 SK 그룹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대규모 IPO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장 이슈를 통해서 이제 오르던 그런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신규 상장을 그 큰 모멘텀으로 시장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카카오가 오르는 배경에 또 뭐 두나무 지분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상화폐 쪽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쪽도 좀 어렵고요. 특히 최근에 아마존을 포함해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카카오가 개별적인 호재로 오르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게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액면 분할까지 다 한 상태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오를 만큼 더 올라왔다라고 봐서 오늘은 뭐 이 해상장 어쩌고 이런 모멘텀이 잠깐 덜 빠졌지만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등락하고 있는 이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인데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가 부러지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 이 밑에 있는데 부러지면 이제 다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물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돌파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가 돼서 오늘은 간신히 여기 받쳐놓긴 했습니다만 만약 오늘 찍었던 저점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추가 하락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도 오늘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들도 원하시는 종목이 있습니다. KCT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요. 9위에 있는 KC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BDC 섹터가 상당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CBDC 시범 사업을 운영을 추진 중인데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발벗고 나서면서 더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디지털화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과상화폐가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디지털화폐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그 영향을 받고 또 시세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되기 쉬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의 그 가격을 한번 보면은 지난해 3월 달 이 종목 저점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000원에 왔다가 한 10배 올라 고요. 이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과 이제 가상화폐는 달라요.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화예요, 그냥.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게 원화지 않습니까? 뭐 한국은행이 달러를 발행하거나 또는 뭐 엔화를 발행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리 그 법정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인 환율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물과 연결이 돼 있는 환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예를 들면 엉뚱한 환율로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폐와 가상화폐 차이는 디지털화폐는 그냥 어찌 보면 본질적인 가치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물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한 비즈니스들에서 추가 매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가상화폐랑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10배 올랐으면 저는 시세 낼 만큼 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T도 스탑이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뭐 종목에 대해서는 스탑이겠지만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이 시장 전망은 어떤지 매니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럼 뭐 시장 전망이랄 게 없습니다. 네. 원화 시장 전망이랑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페이퍼와 종이 화폐와 여러분들 그 디지털 화폐가 이제 개념상으로는 디지털로 발행을 하고 블록체인 뭐 이런 기술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카드 현금을 사용 안 한 지 오래됐고요. 카드 사용 비율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디지털 화폐로 간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시장이 엄청나게 살아날 것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본질적인 가치가 원화 우리나라 법정통화랑 픽스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사용의 편의를 높이는 그런 과정은 있겠죠. 하지만 사용의 편의를 높이는 과정이나 보안을 높이는 문제 이런 부분이면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상화폐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제가 판단할 때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서 이미 기대로 상승한 종목들 상당히 많고 기술적인 부분, 뭐 보안이라든지 사용 편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영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네오파, 뭐 여행 관련, 소비 관련해서는 고라고 켜주셨고요. 나머지는 파란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네, 뭐 어쨌든 그 경기 회복이나 여행 수요가 이 증진이 되면서 미국도 이제 최근에 항공주나 이 여행 관련 종목들 또는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베스트 종목은 바로 하나투어라는 종목이고요. 이 하나투어는 오늘 종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저희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나투어인데요. 이 종목은 차트를 잠깐 보면은 꾸준히 이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직전 고점 넘어섰는데 아마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 여러분들 목표치로 접근하시고 손절 라인은 7만 원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투어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